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어제까지 온 관심이 집중됐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이제 공모주 청약은 모두 끝이 났고 내일 아마 얼마나 배정받는지가 나올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봐야 되겠죠. 과연 상장하고 나서 따상할 수 있을까요?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까지 열띤 공모주 청약 열풍이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. 경쟁률로 표를 대략 보니까 균등 배정 받으시는 분들은 뭐 한 주, 뭐 괜찮으면 두 주 받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규모죠. 114조 원. 네. 사실 이거 보면 확실히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.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가 81조였는데 거의 뭐 한 1.67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몰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균등 배정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자분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주식은 뭐 한 주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뭐 운 좋으면 두 주 정도. 근데 특히 이제 미래 에셋 관련돼서 이제 청약하신 분들은 뭐 빈손 청약자도 네.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.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청약은 끝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. 그렇죠. 상장하고 나서가 이제 관심이죠. 온 관심인데. 이제 LG 솔루션을 좀 이제 가치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, 생각을 이제. 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CATL. 근데 지금 LG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완성차랑 전기차가 좀 확실히 좀 고객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테슬라가 한 21%, 폭스바겐 21%에서 이 두 회사가 거의 42% 점유율을 좀 고객사로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네네. 있고.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 배터리 시장 점유율 봤을 때 CATL이 한 30%에서 1위,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이 한 20% 정도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경쟁력은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쵸. 같고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분할을 이제 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상장하는 거고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 한 약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급 영향이 조금 1분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매출이 한 26조,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조 8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본격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.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 좀 계산을 해보면 CATL이 뭐 사실 상당히 좀 엄청나죠. 엄청 200조 네.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디스카운트나 이런 걸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70조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좀 시각은 많은데 일단 증권사들의 대부분 컨센서스는 약 한 100조 정도 뭐 많이 가면 뭐 이제 뭐 13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100조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목표가는 한 42만 원, 43만 원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초가가 30만 원 시작을 한다면 한 글쎄요 몇 프로 정도 지금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상까지 확실히 갈지는 사실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조금은 네. 힘들지 않을까 힘들게 보시고 근데 이제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명히 당일 대응을 좀 그렇죠.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. 이제 저는 30만 원 시초가가 깨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런데 다만 근데 지금 기관이라든지 이런 지금 물량을 봤을 때 당일에 하락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따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따상을 가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90조에서 거의 180조로 2배 이상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까지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 목표가를 좀 정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시초가를 하회할 경우에는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신규 매수가 분할 매수 가능이 좀 충분히 대응할 가능할 것 같고 네. 오히려 좀 상승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받으신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좀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어떨까. 왜냐하면 중장기적 대응을 하시게 일단은 청약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예산 물량도 있고 좀 이런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수익률을 좀 지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당일 대응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. 목요일인가요? 네,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공모가는 30만 원이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컨센서스 정도로 평균 이제 목표가는 4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과연 뭐 따상을 기록을 하면은
만약에 더블로 시작을 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, 네. 만약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 78만 원까지 되는 건데,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,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이고, 하지만 따상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.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물량이 좀 더 다 나오고 나서, 좀 이제 정말 이제 시장에서 보는 뷰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해질 때, 네네. 그러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,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IPO 프리미엄이 조금 사그라들 때, 사그라들면 그때 중장기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매수를 해보자. 일단은 청약 받으시는 거 내일 확인해 보시고요. 일단은 그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이슈,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다음 주 목요일 또 LG를 전해드리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내용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